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희토류는 희귀한 토양물질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지표면에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다만 워낙 소량으로 포함돼 있어 추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출할 때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다 보니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2위 희토류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국 정련시설을 폐기하고 희토류를 전량 중국에 보내 정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과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전역의 희토류 광산에서 전세계 공급량의 70%의 희토류를 채굴했고 시장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보복수단으로 활용해 2010년 다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대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시도 때도 없이 희토류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데다 희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주요 전략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다와 해외 광산은 물론 다양한 각도로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리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 위 연구소로 불리는 국내 최첨단 3차원, 4차원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가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저희토류를 발견함에 따라 희토류 자원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탐해 3호는 대륙봉,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862톤 규모의 물리탐사 연구선인데요. 1996년부터 27년간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했던 2,000톤급 탐해 2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국비 총 1,810억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저희토류를 발견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태평양 전역에서 해저퇴적물의 희토류 매장 정보를 확보하고 희토류 자원 개발을 위한 정밀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환경오염 걱정 없이 직접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원료는 바로 다시마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시마 재배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마를 이용한 바이오 마이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육지광산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해조류에서 얻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희토류 채굴로 생기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채굴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마이닝의 최적지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희토류는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지칭하는 말로 란탄엄, 네오디뮴,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이 희토류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희토류를 자원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에 나섰고 이 중 미국 페어뱅크스 알래스카대의 셰리 우만조르 교수는 해조류를 이용해 환경 파괴 없이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해조류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희토류 원소를 흡수해 몸 안에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요. 만약 해조류가 희토류 원소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육지 대신 바다에서 희토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토류 광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희토류 성분이 함유된 광석을 캐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선광과 희토류 성분만 뽑아내는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중금속, 유해가스, 폐수, 광물 찌꺼기 등이 발생합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희토류 1톤을 뽑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만 3천 세제곱미터, 산성폐수 20만 리터가 발생합니다. 중국은 이런 환경오염을 무시하고 희토류를 채굴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희토류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희토류 생산을 좌지우지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대 연구진은 알래스카주 남동부에 있는 복한산에 주목했습니다. 복한산은 능선을 따라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가 매장된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럼 채굴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희토류 채굴을 고민했지만 미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만조르 교수는 희토류 광산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가면 해조류가 그 안에 있는 희토류를 몸 안에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복한산 주변 바다에 희토류 원소를 축적할 수 있는 해조류를 대규모로 양식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해조류에서 생성되는 음전하를 띤 탄수화물이 양전하를 띤 희토류 원소를 끌어당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 부사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는 수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일부 거대해 조류가 평균보다 100만 배 정도 높은 농도로 히토리 원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알래스카대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 부사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는 해조류 양식의 강국인 한국과도 바이오마이닝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 항공우주국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연구팀도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해보더니 친환경 해조류 양식, 나아가 히토리 원소를 축적할 수 있는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엄지척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바다 히토리 광산을 개발하는 한편 베트남에서는 히토리 광산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회사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는 베트남 흥아이 건설 유한회사와 히토리 광산 투자에 관한 포괄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홍아이 건설은 베트남 북부 라이저우성 세 곳의 광산과 광물 탐사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는 이 회사와 앞으로 북남세, 남남세 광산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히토류 광산에 확인된 히토류 매장량은 현재까지 수백만 톤에 이릅니다. 히토류뿐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하고 있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 몽골 등은 최근 서방 국가들이 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자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 백종에 이르는 광물이 부존된 자원부국입니다. 이런 카자흐스탄이 최근 유럽연합과 히토류 사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자흐가 한국과도 밀접하게 접촉해오고 있어 안정적인 리튬 보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카자흐스탄지질위원회가 공동으로 에너지자원 등을 연구하는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이르면 올해 카자흐스탄 정부 승인을 받아 2025년경이면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동카자흐스탄 박해노의 리튬 페그마타이트 부존지역 광구 4곳의 채굴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가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이들 광구에 묻혀있는 리튬이 가치는 142억 달러로 약 19조 원에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채굴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수석 부총리 차원에서 내국법까지 개정한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대놓고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은 이미 큰 벽을 만났습니다. 그 벽은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은 올해 히토류 생산 쿼터 확대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이 공급 과잉이라는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중국이 전략물자 히토류 생산 쿼터를 6% 늘리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히토류 채굴량과 재련, 분리량 쿼터를 연간 두 차례 나눠 책정 발표하는데 지난해는 드물게 세 차례에 걸쳐 공표했습니다. 2024년은 수요가 예상을 밑돌아 공급 과잉이 아직 해소하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올해 총생산 쿼터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면 가격에 더욱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호주, 한국 등이 독자 공급망을 구축해가고 중국 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미 중국 히토류 국유기업 의매출이 급감해 줄줄이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토류 국제 가격 하락으로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낸 기업조차 그 규모가 작년 1분기에 비해 94.4% 줄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자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동남아 지역 히토류 생산을 늘리고 자체 정련 공장을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했고 그 결과 히토류 공급이 늘면서 국제 가격이 내려가자 중국 히토류 업체들이 무더기로 손실을 본 겁니다. 결국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실패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히토류와 리튬을 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좌지우지하면서 세계에 반감을 사더니 자원 무기화가 재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